전영혁의 음악 세계입니다.
1961년 11월 17일 뉴욕의 빌리지 게이트에서 가졌던 실황음악 중에서 허비맨의 Coming Home Baby를 이영봉님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베이스 솔로에는 이 곡의 원작자인 벤 터커가 함께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음악회가 방송되던 새벽 1시였습니다. 음악세계를 들으면서 20대의 꿈을 키워왔던 제가 어느덧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밤을 새워가며 들었던 또 들으면서 잠들었던 무수한 나날들 돌아보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몇 년 동안 못 듣게 되었지만 이제 라디오 예약 녹음 플레이어를 구입하게 되어서 다시 음악세계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비틀즈의 세대들은 자신들이 비틀즈와 동시대의 사람들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제게는 음악세계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음악세계와 함께할 수 있는 음악세대인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음악세계에 감사드립니다. 김정훈 선생님의 사연이었고요. 김 선생님께 준비한 곡은 케니 버렐의 Midnight Blue입니다.
봄에 의해 대지가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은 향기가 넘친다.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아는 것이 사랑이기에 나는 밤이면 기타를 들고 사랑의 노래를 한다.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향기는 결코 아무 소리가 없듯이 우리의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둘만의 봄을 찾으려 한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겠지요. 어쩌면 미소 짓는 물겨울처럼 부는 바람일까.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언저리에 고마운 햇빛은 기름인 양 하고 깊은 화평에 숨을 쉬면서 저만치 트인 청정한 하늘이 성그런 물줄기 되어 마음에 빛발 쳐온다.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또 보리밭은 미움이 서로 없는 사랑의 고울이다. 바람도 미소 지으며 부는 것일까. 잔물결 큰 물결에 출렁이는 바닷가도 싶고 은물결 금물결의 강물인가도 싶어 보리가 익어가는 푸른 밭 밭머리에서 6월과 바람과 풋보리의 씨를 쓰자. 맑고 푸르른 노래를 적자.
전재원수 오천서가 올려주신 크리스티나와 우고의 사랑의 노래, 김남조의 6월의 시, 찰리 헤이든의 베이스, 쳇 베이커의 트럼펫이 함께한 사일런스의 시로서 낭송해드렸습니다.
루나사포 어믹슨 김창 겸 한남걸 수호천사께 띄워드렸던 스웨덴의 누트 요겐 트리오가 연주한 Angel Eyes, 빌 프리즐이 음악 선배인 런 카터의 오마주로 발표했던 런 카터를 그의 기타와 론 마일스의 트럼핏, 데이빗 필스의 베이스, 케니 울슨의 드럼으로 띄워드렸습니다. KBS FM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
오늘도 음악세계 종반부에는 방송에서 소개되지 않은 ECM 사운드들을 모아드렸습니다. 사비나 야나토우의 No Seas Capricciosa, 랄프 다우너와 게리 피콕의 Creeper, 페르 굿만손과 레나 빌라마크의 더블 피들 연주로 The Dreamer, 끝으로 존 에이버 크롬비의 기타와 마크 펠드만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캣워크를 띄워드렸습니다.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주인용 디스크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성인의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청소년은 세포 조직이나 장기가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 또는 화학 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피해는 20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도 더 심해진다는 건데요. 흡연도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악습을 고치는 첫 단계는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온 세상 가득히 환한 미소가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푸르지오의 가치는 높아져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그녀의 프리미엄 배우 건설 푸르지오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